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본구문 독해 11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강요. 투트용법하고 인옵투죠. 여러분, 투트용법요. 저는 이걸 시작하면 학생들한테 다섯 번씩 무조건 읽으라고 합니다. 투트. 너무 멀면서 투부정사가 할 수가 없다. 인옵투. 충분히 멀마다 투부정사 할 정도로 또는 만큼. 자, 이 to는 여러분 너무란 뜻이고 enough는 형용사 또는 부사로 쓰입니다. 물론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충분히, 충분함 이렇게 쓰이는데 이때 여기에 나오는 enough to의 특징이 있는데 문법적인 특징은 enough하고 to가 붙어야 된다. 근데 우리 지금 문법 배우는 게 아니죠. 지금 해석을 배우니까. 자, 일단 이걸 아이들한테 암기를 시킨 다음에 자, 해석을 시켜보면 됩니다. 자, 그건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공부할 수가 없다. 미국에서. 자, 2번. The professor is rich enough. 충분히 부유하다. 뭔말 정도로? 공부할 정도로 in America. 미국에서. 자, 쭉 내려와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이 약간 복잡해졌죠? 자, 그 아름다운 숙녀. 명사 대 ing 분사죠. 머무르고 있는 in the room. 그방 안에. 너무 지루해서 들을 수가 없었다. 그 음악을. 2번 갑니다. The old lady. 그 늙은 숙녀,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는 ing 동사가 아니다고 했잖아요. 그죠? 보이는 맨 남자처럼. 충분히 강하다. 어? 충분히 강하다. 끊고.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운반할 정도로 그 무거운 박스를. 3번 갑니다. The little boy. 자, little 뒤에 사람 나오면 부정의 뜻이 아니다. 이때 little는 작은이다. 그 작은 소녀는 sitting, 앉아있는 on the bench, 벤치 위에. 너무 두려워서 끊어야 되겠죠? 너무 두려워서. 말할 수가 없었다. 어떠한 것도 끊어야 되겠죠. 전치사 about, 뭐뭐에 대하여, about the accident, 그 사고에 대하여. 4번 갑니다. 나의 삼촌, 끊어야 되겠죠. 명사 대 ing, 동사 아니죠. 도와주고 있는 더 플러스 형사, 뭐뭐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the rich, 부자들, the handsome, 잘생긴 사람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용사에다 더를 붙이면 뭐뭐하는 사람들이겠죠. 충분히 친절하다,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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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ort, 지지하다, 돕다, 부양하다, 도와줄 정도로, 지지할 정도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5번 갑니다. 그 돌. 자, 명사 뒤에 ing죠. 사람은 누워있는, 사물은 놓여있는, 놓여있는, 여기 있잖아요. 놓여있다. 동사 아니죠? 놓여있는, on the floor, 길 위에.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방 안으로. 6번 갑니다. The professor, 그 교수, talking, 이야기하고 있는 명사 대 ing, 동사가 아니다. With my father, 나의 아버지와 behind the bank, 은행 뒤에서 충분히 부유하다. 공부할 정도로 해외에서. 7번 갑니다. The world, 세상은 big, too big, 너무 커서 여행할 수가 없다. Anywhere, 어떠한 것도 within several days, 며칠 안에. 투투 이너프 해서 어떻게 한다? 꼭 암기를 하시고 멈춰 세워놓고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쭉 내려와 가지고요. 여러분이 자, 한 장을 건너뛰었습니다. 한 장을 건너뛰고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여러분 이게 없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자, 투부정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럼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은입니다. 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이게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투부정사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투부정사는 ing로 시작하면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것은이라고 해서 수집하는 것은 다양한 우표를. 그럼 누가 수집할까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보통 사람들이야. 근데 쓰고 싶어. 자,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for me가 있으면 이게 바로 내 가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for 명사, of 명사는 늙은이가 특히 이가로 끝나면 좋습니다. 해석이. 자,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해석은 쉽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하지 않는 순간 잊어먹는다라는 거. 그래서 꾸준히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석해볼까요? 자, 수집하는 것은 다양한 우표를 누가? 내가 수집하는 것은 다양한 우표. 이게 동사죠. 다로 끝나야겠죠? 나의 가장 좋아하는 취미이다. 밑으로 내려와서 자, 투명사로 시작해서 뭐뭐 하는 것은? 만드는 것은 쇼핑 카트를 with a carpenter. 그 목수와 누가? 탐이 만드는 것은 쇼핑 카트를 그 목수와 정말로 현명하다. 2번 내려갈까요? Review. 복습하다. 그 교과서를 복습하는 것은 누가? For her. 그녀가 복습하는 것은. 동사 찾아요. 이게 동사잖아요. 그죠?
필요하다. 자, 교과서를 written PP잖아. PP. 뭐뭐 해진되어진 쓰여진 by her. 그녀에 의해서 필요하다. 3번 갑니다. 투명사 시작해서 뭐뭐 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은 누가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은 외국 언어를 날마다 힘들다. 비동사 뒤에 hard 힘들다. 일반 동사 뒤에는 열심히. 자, 수정하는 것은 자 correct는 이게요 있죠. 수정하다 형사에서 올바른 수정하는 것은 누가 내가 수정하는 것은 틀린 문제들을 with instructor 선생님들과 함께 is wise 현명. 여러분 제가 하는 설명을 듣고 한 다음에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이 뭐다 뭐다 여러분 스스로 적어본다. 스스로 해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주어 is로 넘어갑니다. 일형투입니다 여러분. It 형 투, 잇 형 투, 잇 형 투, 잇 형 투. 자, 이때 가주어는 여러분 가짜주어로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투 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 은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 자, 이 문장의 이 구성 형태가 여러분 이 문장이 너무 길잖아요. 이렇게 이게 너무 길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것 대신에 뭘 적어놓은 거야? 가주어 잇을 적어놓은 거야. 잇을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뒤로 보낸 거야. 그럼 뭐가 돼? It is wise. 이것은 현명하다. 이게 뒤로 갔으니까 뭐뭐 하는 것은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문장이 이게 주어였어요. 그리고 이때 나온 is hard가 이렇게 뒤에 있었다. 그 얘기죠. 이렇게. 알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is hard. 어렵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일에. 이렇게. 자, it is necessary. 해석하지 않는다니까요. 필요하다. For her. 그녀가 복습하는 것은 그 교과서를 쓰여진 by her, 그녀에 의하여. 지금 이 문장하고 똑같잖아요, 이 문장. 근데 뭐예요? 이 문장 대신에 가주어 it을 써놨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necessary가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이게 뒤로 이렇게 갔을 뿐이잖아요. 그죠? it 형 to. 자, 해석해 봅시다. it 해석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친절하다. Tommy 도와주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help 일하도록 in the factory 공장에서 자 it 형 to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이 주어 늙은 이가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it 해석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뒤에 투부정사 뭔마는 그것은 정말 어렵다 그 목수가 만드는 것은 쇼핑 카트를 8번 들어봅시다 가능하다 탐 그가 끝마치는 것을 complete the work 그 일을 within a day 하루 안에 자 투투용법 4페이지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 것은 투투용법 이걸 기억을 하고 이것을 보고 여러분 그대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t 형 to 이렇게 해석하지 않죠 예의 바르다 내가 만들지 않는 것은 소음을 in class 수업 중에 자,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되게 나누는 것은 사과를 반으로, into half 반으로 위대한지 손을 가지고. 자, it is natural. 당연하다. natural. 당연한. 이런 뜻입니다. 당연한. 이게 모르면 적어놨죠. 자연스러운이란 뜻도 물론 있습니다. 당연하다. 그 학생이 연습하는 것은 영어를 날마다. 자, 투투형법 해서 어떻게 한다? 너무 멈해서 멈마 할 수가 없다. 디그 너무 지루해서 투도 할 수가 없었다. 어떠한 홈워크 숙제도 in the house 그 집 안에서. 자, enough to 나왔죠, 여러분. enough to enough가 떨어졌네. 그렇죠. 이 투 부정사 앞에 나오는 포 플러스 목적격 늙은이가 이게 의미상의 주어가 됐잖아요.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자, 그 영화는 충분히 흥미롭습니다. 그 소년들이 볼 정도로 몇 번을 several times 몇 번을 자 it is too dangerous 이 대사하지 않습니다 아 투투용법이죠 너무 위험해서 누가 그 아름다운 소년이 걸을 수가 없다 on the street 거리를 밤에 약간 영어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약간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부터 꾸준히 배워왔으면 연습을 하면 여러분 충분히 금방 빠르게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으면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해요.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하는 거잖아. 여러분 스스로 꼭 멈춰 세워놓고 해봐야 됩니다. 자, 6번 시작하. 7번 갑니다. 그 아름다운 숙녀는 명사대 ing 머물고 있는 그방 안에서. 투투용법. 너무 아파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과서야. The world. 그 세상은 too big. 너무 커서 우리가 늙은이가 우리가 여행할 수가 없다. Anywhere. 어디든지 며칠 안에요. 여러분, 이 투명사 앞에 나오는 이거 늙은이가 의외로 이렇게 하지만 며칠 지나면 이거 못 한다니까요. 꾸준히 꼭 연습을 해 보시기를 바라며. 자, 그 스톤. 자, 라잉. 놓여 있는 길 위에. 투투용법 나왔잖아요. 너무 무거워서. 누가? 그 소년이 옮길 수가 없습니다. 방 안으로. 그 늙은 숙녀. ing죠. looks like 뭐뭐처럼 보인다. ing는 동사가 아니다 했잖아요. 동사가 아니라고. 보이는 남자처럼 충분히 강하다. 운반할 정도로 그 무거운 박스를 toward 뭐뭐를 향하여. The store 그 가게를 향하여. The movie 그 영화. PP죠. 뭐뭐 해진 되어진 만들어진 봉이하여. 충분히 impressive 감명적입니다. 충분히 감명적이다. 자, 뭔말 정도로 볼 정도로 누가 모든 사람이 늙은이가 모든 사람이 볼 정도로 several times 몇번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